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앞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단번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번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흙과 당신의 손에 있는 십방위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이르되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유다에서 온 오를 먹고 과부의 예보로 돌아오기보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라는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번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이를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위에 에나임이 있는 참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참외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오라 하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참외가 없다 하리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으로 그것을 가지게 하더라. 우리가 그것을 따를까 하더라. 내가 이 새끼 새끼를 보내서 그들을 찾지 못하였느라 하느라.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만이 행동하였고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이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전하거든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함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회사를 대보니 상파라. 회사에 손이 나오니라. 상파가 이르되 문제 나온 자라 하고 옷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상파가 이르되 내가 의자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고 손에 후색 시비를 쓴 자가 비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늘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아멘.